to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막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K-POP의 미래를 책임질 7명의 소년들 미래소년입니다. 이번에 코스믹 청량이라는 독보적인 컨셉으로 컴백했고요. 이제는 우리 차례야 당찬법으로 돌아온 미래의 소년은 못 막지? 오늘은요, 미래의 소년의 동생 라인이죠. 인간 ENFP 동표! 커튼보이 시영, 무지개 막내 유빈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이번 주 차례예요. 금주 인기가 탑10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예. 자, 미래 소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인천 퓨처. 안녕하세요. 미래 소년입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깜짱콩으로 돌아온 미래 소년 동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돌아온 시영입니다. 천연기념물 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월 골든 리트리버로 돌아온 유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만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동표 씨가 이 코너를 굉장히 열심히 또 리더 준혁 씨하고 즐기고 갔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오는 길에 뭐 형이 특별히 해준 얘기가 있을까요? 선배님께서 네. 정말 잘해주신다고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하라고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라디오 맛집이다. 네. 뭘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대본만 잘 읽고. 대본만 잘 읽고. 아, 그래서. 막내들이 잘하네요. 예. 사실 오면서 빵만 먹었거든요. 아, 시영 씨 왜 이러신 거예요? 제가 포장하고 있었는데. 이거 형이 다 풀러버리네요. 아니 근데 빵 먹어서 얘긴데 우리 유빈 씨가 네. 예, 음식 맛없게 먹기가 특기라고. 그래서 선배님도 예, 요즘 그래서, 유튜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소식자신가? 아, 제가 조금 많이 먹지도 예. 못하고 예. 되게 형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영혼 없이 먹는다. 아, 깨작깨작 먹어. 약간 주우재 씨 스타일이에요? 네, 입이 짧아가지고.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소식자 크로스인가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크로스입니다. 영광입니다. 동표 씨는 대식자 아니에요? 저 완전, 네. 저는 과식자. 아, 맞아요. 저는 과식자. 되게 잘 먹거든요, 동표 씨가. 동표 씨는 거의 영혼 없이, 영혼을 놓고 먹잖아요, 그냥. 그냥 예, 먹어요. 예, 그냥 먹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팀의 소식자, 대식자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막내를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좀 빵을 드리고 좀 먹는 모습을 직관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갈 길이 먼 관계로 네. 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미래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오. 타이틀곡 제목이 영어잖아요. 네. Drip and Drop이라서 요즘 송 또 추억송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텐데요. 제목이 영어인 노래를 지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잘한다. 살랑살랑거리는 춤선이 포인트였던 노래죠. 청순돌 에이핑크의 노노노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노노노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안무 정말 맞춘 듯이 그렇죠. 정말 네. 잘 하시네요. 기억이 나죠. 네. 예, 굉장히 유명한 안무였습니다. 예. 정은지 씨가 또 배우로도 열일하고 있는데 아, 네. 여기에 또 우리 시영 씨가 어렸을 때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아역으로 잠깐 활동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때가 한 13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사실 저는 이제 연기를 많이 했다기보다 예. 이제 광고나 막 그런 걸 많이 했어 가지고 예.
뭐 그렇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나요? 즐거웠던 기억이 더 많이 나요?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애기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거 그런 거 힘들고 또 재밌는 거는 제 다양한 감정들을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때 그러면 혹시 스케줄을 부모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와, 다 따라다니시면서 네. 케어해 주시고. 그렇죠. 아역 배우는 사실 부모님 역할이 반 이상이잖아요. 예. 아니, 보미 씨가 또 너튜브의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뽐뽐뽐이 큰 사랑을 예전부터 받고 있잖아요. 네. 현재 동표 씨가 뭐 개그맨 이용진 씨하고도 MC 하고 있고. 오, 진짜 너무 다양하게 MC 진행 을 하고 있더라고. 네모의 꿈에서도 활약하고 있고. 예. 어떻게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 네, 촬영 가는 날을 기다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즐기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처음으로 방송을 되게 편하게 나답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이용진 선배는 혹시 조언 같은 거 해주셨어요? 동표 씨한테? 저한테 딱 가자마자 네. 그래, 동표야.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이렇게 되게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용진 씨랑 17살 차이인데 편하지가 않지. 17살 차이. 예. 근데 진짜 그런 거를 못 느낄 정도로 그래요? 네,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그리고 선배님이 먼저 저의 번호를 이렇게 탁 캐치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포문을 열어갈지 네. 아니 근데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맞아요. 연락할 필요가 없고 네. 뭐 자주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또 두 분이 뭔가 아니 그거 봤거든요. 새삥 챌린지 하는 거 네. 한복 입고 하는 거 맞아요. 그거 비하인드 있습니까? 그게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치마 한복을 입자 네. 한 명이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선배님 뭐 내실 거예요? 했는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선배님이 뭐 묵을 낸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순수하게 네. 그 말을 믿고 믿으면은 네. 뭔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똑같이 하면 이기겠다 해가지고 빨을 딱 냈어요. 근데 근데 진짜 선배님 묵을 내신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겼어. 그래서 네. 그쪽이 치마 입었지 뭐. 맞아. 이준 씨가. 네. 그래서 새삥 챌린지 검색하시면 우리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와우. 몽암미 한 스푼, 청량미 한 스푼을 더해서 돌아왔습니다. K-POP의 미래, 미래소년의 줄밴드롭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이번 앨범의 소개 담당이 어떻게 막내 유빈이 어쩌다가 유빈 씨가 됐어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예? 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이렇게 뽑는데 네. 제가 먼저 앨범 소개 이번에 하고 싶다 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니까 일주 동안 해보니까 만족스러워요? 아 일단 외우면 되기 때문에 예. 쉽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제가 쇼케이스 MC를 이번에 봤는데 늘 유빈 씨가 예. 성실하게 예. 대기실 뒤편에서 저희의 앨범은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 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세 줄을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멤버들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멤버가 있고 어떤 네. 멤버는 다른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작업을 좀 버거워하는 멤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우리 유빈 씨는 그렇게 버겁지는 않은 거죠. 네, 처음에 하루 이틀만 조금 힘들지 네. 계속 외우면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모든 앨범 소개는 다음 앨범도 우리 막내가 하는 걸로.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어떻게 막내 추천? 아 근데 그건 조금 솔직하다. 그거 조금 그래요? 네. 아 그럼 다음에는 우리 아역 배우 출신 우리 네. 시영 씨가 배우 느낌으로 약간 맞죠. 그거 네, 괜찮죠? 좋습니다. 배우 톤으로. 네 한번. 배우 톤으로 다음 앨범에는 우리 시영 씨한테.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 맛보기로 살짝 가능해요? 이번 앨범. 약간 예. 살짝 지금 동공지진 나거든요. 이번에 당연히 알죠. 예. 저희 미래소년인데 또 저희 미래소년이 이제 1, 2, 3집부터 이제 미래 시리즈를 이어왔는데 그렇죠. 그거 잠시 접어두고 저희 4집부터 이제 소
소년 시리즈로 이제 문을 딱 열은 앨범입니다. 잘한다. 맞아요, 여러분. 예. 잘했죠, 이번에. 아, 예, 어떻게 막내 만족해요?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갑자기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네. 자, 엔딩 요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네. 사실 이제 동표 씨 정도 되면은 엔딩 장인이라고 아, 해야 됩니다. 맞죠. 정말 많은 프로듀서님들이 엔딩을 사실 본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쵸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근데 뭐 다양하게 화살도 하고 뭐 풍선 부는 것도 오,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봤는데 오셨구나. 다 봤죠. 와, 이것도 보고 예. 아니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 편인지 그때에 따라 약간 좀 딱 떠오르는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 뭔가 하트가 딱 떠올랐다고 하면 예. 그냥 식상하게 하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풍선 하트를 한번 했다가 그대로 또 하트를 만들면 식상하니까 좀 기절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가면서 더더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떠오르면 네. 그걸 이제 저기 경기도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날 하루 종일 네, 네. 그렇죠. 이제 음악 방송이 하루에 하나씩 있으니까 네. 이제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근데 기절하는 거는 진짜 너무 색다른 아이디어였고 야, 풍선 부는 것도 굉장히 아이디어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시영 씨도 예 네. 엔딩 했잖아요. 맞죠. 예, 그때도 아이디어 얻기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엔딩 처음이고 막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딱 들어가기 전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죠. 뭐 해야 되지?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또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다. 예. 혹시 준비해놓은 거 두 분 있으시면 앞으로 지금 방송이 한 2주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또 엔딩이 맞아요. 갈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혹시 하고 싶은 엔딩 막내 있습니까? 아, 저는 일단 그 옛날에 했었던 건데 예. 좀 여기다 이제 손을 손에다 써서 뭐 쓰고 싶어요? 나오 쓰고 싶어요? 나오? 아 근데 나우도 쓰고 예.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생각해서 추가를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우리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종이 비행기를 한번 날려요. 너무 좋아. 한번 날려줘요. 예 마지막 방송이나 네, 예 그 뮤직비디오 나오잖아요. 혹시 시영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랑의 총알을 네. 한번 다시 쏘고 싶어요. 네네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근데 이제 그냥 총알이 아니라 이제 네. 바주카포로. 아 이렇게 이걸로 크게. 네. 제 사랑이 좀 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총알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코앞에서 하셔야지 이게 보이니까. 네. 사랑의 바주카포. 네. 바주카포. 노래 제목 같네. 약간 트로트. 저랑 잘 어울리는. 저희 사진 미니 앨범에 사랑의 바주카포 쏴줘요. 네네. 그래서 엔딩이 항상 너무너무 많이 또 신경을 써주시니까 네. 예 남은 엔딩 저희가 잘 보고 있을게요. 네, 예 멋진 엔딩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 듣자마자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해야 할 것만 같은 노래입니다. 고해 성사송 클래지콰이의 She Is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이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네, 런웨이도 운동화 신고 당당하게 걸을 것 같은 이치 선배님의 스니커즈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니커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스니커즈 챌린지에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함께 네. 했습니다. 예, 이번에 동표 씨가 엔믹스의 규진 씨하고 그렇죠, 챌린지 함께 했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성사된 건지. 이제 딱 음악 방송에서 만나 가지고 네. 이제 챌린지를 같이 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네. 같이 챌린지를 네. 찍게 됐는데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빨리 배워서 빨리 해줬나요? 어때요? 네, 서로 그냥 엄청 그냥
한 번, 한 두 번 정도 네. 서로 알려주고 네. 바로 아. 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두 번 만에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동표 씨는 사실 모든 걸그룹들과 보이그룹의 안무를 숙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겸손, 너무 겸손해. 진짜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배우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별 어려움 없이 금방 촬영을 하신 거죠? 네,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네네. 같아요. 엄청 막내시더라고요. 맞아요. 엠믹스. 네. 어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2008년생이었나? 아니었나? 아니. 06년생, 06년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표가 막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06년생, 08년생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내였는데. 막내였는데 지금. 혹시 지금 우는 거 아니죠? 눈물 앞을 가려요, 지금. 막내였는데 이제 형이 됐어요. 네. 아니, 그럼 여기 이제 막내한테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이번 활동하면서 네. 예, 아, 이 형이 특별히 좀 나를 신경 써줬다. 근데 이제 고마움을 아직 못 전하신 분 있으면. 야, 예. 저 시형 씨 넥타이 막 흐르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예. 뭐 저는, 예를 들면 예, 네. 도현 씨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하이 씨라든가. 예. 저는 동표 형인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이유는요? 되게 뭔가 이제 좀 네. 이제 음악 방송도 돌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예. 앨범 준비를 하면서 되게 예. 좀 잘 잡아줬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심을 네 그랬던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것 음악 방송 돌면서 네, 아니 여기 러브 게임 오면서는 빵 만드셨다더니 아니 근데 음악 방송 가기 전엔 또 동생한테 또 아, 디렉션도 그렇... 주고 또 그러셨네. 아니요, 편안하게 하면 아~ 되니까 일부러 빵만 먹는 거죠. 박소연의 러브 게임이니까 네. 얼마나 편해요. 아하, 여유롭게.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막내한테 여쭤볼게요. 아, 네. 이 형은 내가 막내지만 아, 이 형은 내가 좀 보살펴 주고 싶다. 챙겨줘야 된다. 좀 손이 간다 하는 형. 내가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머릿속으로 하는 형. 저는 일단 시영이 형.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시영 씨 왜요? 왜요? 알았죠 본인도. 왜냐면 네. 저번에 서열 7위가 그렇죠. 저라고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유는요? 좀 되게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형이더라고요. 예. 언제 언제요? 언제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었죠? 없었는데 아니에요. 일어날 때부터 손이 가나요? 이제 뭐 많아요. 근데 정말 예. 좀 사소한 것부터가 많은데 예. 되게 손이 많은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 아.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제 제일 좀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예. 있네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그러면 시웅 씨 입장에서는 아 내가 나보다 얘가 위다. 나보다 이 친구가 더 이 멤버가 손이 더 간다. 시영 씨가 신경 써주고 있는 멤버 있습니까? 저는 예. 이제 멤버 중에 카엘이 형. 예, 왜요? 카엘 씨. 카엘 씨 왜요? 카엘 형이 늦잠을 잘 때가 많아서 아, 안 예. 깨워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카엘 씨를 항상 머릿속에 신경을 좀 네. 쓰고 아, 그러니까 내 위로 카엘 있다. 네, 카엘 형 잘 챙겨줘야 돼요. 귀엽다 정말. 되게 그러니까 되게 흐뭇하게 보시네 동표 씨가. 귀엽네요 둘 다. 아유 동표 씨가 또 이런 시선으로 동생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니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맞아요. 저는 항상 동표 씨 막내 때만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화인 추억성 5위 공개합니다. 오. 한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뒤흔든 분들이죠. 카라의 라큐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카라 라큐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박서현의 러브게임 4부 이어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소년의 동표, 시영, 유빈 씨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미래소년 러브게임 혹은 미래소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보짝거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전원 성인이 된 NCT 드림 선배님의 헬로 푸처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5위 차지했습니다.
벨라 퓨처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표 씨가 그 진행하고 할 때 네. 인터뷰하다가 NCT 팬일 것 같다고 아~ 딱 맞췄는데 네. 아니 실제로 맞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직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힌트가 있었나요? 약간 그런 필이 뭔가 딱 있었어요. 딱 봤는데 뭔가 딱 정말 아이돌에 관심 네. 있으신 분이다. 근데 아이돌이 지금 한 수백 팀 되잖아요. 예. 근데 딱 뭔가 그냥 시즌이 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NCT 선배님 좋아하시죠 했는데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혹시 저는 지금 누구 팬일 것 같으세요? 미래소년님. 나우 이런 거군요. 네. 아니 NCT 드림이 우정 팔찌와 우정 반지를 맞췄거든요. 예, 혹시 우정 템으로 일곱 명이 뭐 함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이디어나 뭐. 전 반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예. 막 반지를 목걸이로 그냥 꽂아서 다니는 그것도 거.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난 반지 불편해 하는 멤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목걸이인데 예. 일곱 개가 합쳐서 딱 그 하나의 그림이 되는 움직이라던가 또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막내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모자요. 모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나중에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헬멧 네. 어때요? 헬멧. 헬멧 안 돼. 얼굴 안 보여. 안 돼. 안 돼. 아, 왜냐면 미래소년 하면 뮤직비디오에서 헬멧이 진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세트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보여야 되니까. 나중에 우정템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소년 소션 DJ님의 주제곡 같은 곡이죠.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러브게임 로고송으로도 손색 없는 비의 라송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정말 수년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어서 라디오계의 소나무, 그래서 라송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송이 지금 예, 흐르고 있고요. 라송.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Yeah, tomboy. 네, 본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컨셉과 장르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배님들입니다. 자체 제작돌 아이들 선배님의 톰보이가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 지금 맞춘 듯이 톰보이 안무를 정확하게 와. 세 분이 정말 연습한 듯이 예. 아 너무 유명한 안무죠. 네. 이거 정말 음악 너무 좋고 네. 여기는 또 텐션 높은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아. 예, 여기 이제 한 세 분 나오시면 제가 얘기를 못해요. 예, 굉장히 텐션이 높습니다. 예. ENFP 멤버가 엄청 많고 거기에 예, 그런데 여기 미래소년은 텐션 높은 멤버. 궁금하다. 한 분만 꼽으라면 누굽니까? 일단 동표 씨. 여기 ENFP잖아요. 동표 네, 씨도. 저도 ENFP긴 한데 네, 더 높은 분. 정말 텐션이 막강한 네. 완전 확 치고 올라가는 네. 멤버가 있어요. 네, 네. 리안이 형이 예, 남사벽이죠. 아니 근데 리안 씨하고 방을 그렇게 같이 쓰게 되면은 둘 다 텐션이 높으면은 한 사람 좀 죽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방에 놀러 갔었는데 네. 은근 네. 텐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강적을 만나면 서로가 사라든가. 그렇지, 서로가 조금 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호랑이들도 호랑이끼리 만나면 죽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질 않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리안 씨 하고 동표 씨하고 방을 같이 쓰고 나머지 멤버들이 쓴다래가지고 이거는 뭐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랬는데 너무 이해가 가. 왜냐면 유빈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텐션 높은 형들 두 명을 한 방으로 몰아야지. 벌써 와.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안정이 오거든. 맞습니다. 여기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예.
아, 이거 여기 다섯 분 쓰는 방은 어떤 느낌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도 거의 각자 개인 네.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연습이나 네. 스케줄 끝나면 이제 각자의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배려하는 네. 방이 다 조용히 굉장히 조용히 네. 다들 독서실 분위기로 그래. 바뀌나요? 여기 다섯 명 써도 저쪽 방이 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동표 씨 방이 맞아요. 이산화탄소만 적지 네. 시끄러운 거 더 시끄러워.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가장 텐션이 낮은 멤버 누굽니까? 네, 좀 조용한 멤버. 카엘. 맞아, 요즘에 카엘 형이. 네. 좀 또 작곡 요즘 해서 맞아. 그래요, 맞아. 네, 곡 쓰고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나. 맞다. 카엘 씨가 조금 텐션이 예 낮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텐션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네. 방의 기운을 네. 예, 좀 맞추시기 바래요. 네, 완강한 합의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리안 씨 잘 있죠. 네. 리안 씨 잘 있고. 너무 잘 있어요. 예, 너무 잘 있어요.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다시 보고 싶은 퍼포먼스 짐승돌 2PM의 어게인의 어게인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어게인 앤 어게인 흐르고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될 때까지 해보는 멤버 있어요. 예, 완벽주의자 있습니까? 한 명만 꼽아주세요. 약간 시영이 형. 네, 네, 두 분이 때까지. 동시에 예. 시영 씨를 뽑았습니다.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워요. 본인이 느끼기엔 어때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네. 찍어보고 계속 하는 네. 그런 거라서 될 때까지 하는. 아 그래. 아 그러면 어떤 때 보람을 느껴요? 이제 제가 땀을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까지 다 젖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고. 그래요? 와. 그러면 엔딩 요정 같은 것도 사실은 카메라하고 앞에서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시죠? 사실 저도 화장실에서 네. 연습을 하긴 그래. 씻으면서 해야죠. 아, 씻으면서 여기 각도가 살짝 예뻐 보이는데 뭔지 알죠? 연습을 좀 해야 네, 그것도 그죠. 바로 불 들어왔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완벽주의자시구나. 그러다 씻는 걸 한 30분 동안 씻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찮아요? 어쩌다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데뷔 직전에 네네. 계속 씻어가지고 네. 아니 짐승돌이라는 수식어가 아직도 있어요. 2PM 앞에는 네. 우리 미래소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오길 원합니까? 어떤 수식어? 청량돌 이번에 좀 컨셉을 다 멤버들이 하고 싶었다고. 맞아요. 그죠? 어떻게 그 네, 마음이 좀 딱 맞았어요. 청량으로 하고 싶다는. 네, 저희 딱 단체로 회사랑 얘기할 때도 네. 딱 다 같이 이제 우린 청량 쪽으로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일곱 명인데 멤버가 그래도 네. 좀 앞에 좀 나서서 또 주도적으로 얘기한 멤버가 누굴까요? 리더 준혁 씨인가요? 아니면 누가 좀? 준혁이 형이랑 네. 동표 형 네, 맞아요. 동표 씨가 두 분이 같이 네.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또 청량돌 마음에 들어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면 또 진짜. 몽환적인 약간 몽환 청량돌? 맞아요. 네네. 저희가 이번에 딱 청량 몽환 같이 썼거든요. 몽청 네. 뭐라고? 몽청 몽환 청량 네. 몽청 미래소녀 몽청 예. 발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몽청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화인 최근성 3위 공개 합니다. Let's go. 네, K-POP 여성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한 레전드 걸그룹 선배님이죠. 네, 블랙핑크 선배님의 핑크 베놈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우와. 블랙핑크 핑크 베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커버한 거 봤잖아요. 동표 씨하고 네 명이서 마이크 앞에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퍼포먼스 이 센 이 느낌으로 네,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남성의 보컬로 네 명이서 음악적으로 그렇게 좀 다르게 접근해서 커버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또 나라 외국어 많이 또
배우시고 또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표 씨, 자 오늘 밤이야 여기 저희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네 제 가사 기억나죠? 네네네네. 5, 6, 7, 8. 자 오늘 밤이야 난 독을 품은 걸 네 오늘 뺏은 다음 Look what you made us do. 와 아, 약간 그 지수 씨랑 로즈 씨의 그 느낌이 중간중간 다 숨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동수 아니에요, 동수. 아, 동표, 지수, 동수. 동수 어때요? 동수, 동수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너무 커버 잘해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면서 즐거웠습니까? 어땠어요? 전 너무 즐거웠어요. 좀 다른 느낌이죠? 남자 노래만 하다가 좀 느낌이. 맞아요. 예. 그리고 커버곡을 우리가 저희 미래소년이 다 같이 대중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행복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블랙핑크가 정말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미래소년이 원하는 광고 있어요? 이 광고가 우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있을 것 같아요, 유빈 씨. 정말 많은데 이제 원래는 제가 막 자동차 광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화장품 광고가 너무 이제 눈에 해야지. 많이 해야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 화장품 광고 아이돌들이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또 멋짐이 물에 올라가지고 지금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아 그 예전에 리사 씨가 앞머리는 난 절대 이건 오픈을 못 한다. 근데 이제 한 50억 광고다 그러면은 한 반 정도 오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화장품 광고 들어오면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야망 있네 막내가. 근데 저희가 한 20mm로 약간 반상 정도로 해야 돼. 짧은 머리 좋아해가지고. 근데 뭐 다 어울릴 것 같아서 나 지금 화장품 광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참 동표 씨 썸네일에 얼굴 딱 걸렸을 때 입술이 엄청 반짝거리던데 아니 어디 거기는 립밤 광고를 노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립 광고를 기다리고 있긴 해요. 그렇네. 연락 줘요. 그래. 립 광고하고 우리 막내도 화장품 나중에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씨 있어요? 시영 씨? 저는 보험 광고를 아니 시영 씨 근데 갑자기 아이돌인데 보험 광고는 새로운 접근이에요. 또 사람이 이제 보험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기엔 아직 젊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지금. 미리 예방 차원으로 미래소년이니까. 아니 2003년생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보험 광고를 해. 근데 미래소년이라니까 또 뭔가 이해는 돼요. 아니 근데 미래 땡땡 뭐. 미래 땡땡이라는 이런 맞아요. 미래 땡땡 미래 땡땡 있구나. 아 근데 우리 시영 씨 큰 그림인데 시영 씨 나중에 근데 오히려 미래 땡땡이 제일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소년 앞으로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추억 송 2위 공개합니다. 복고송은 물론 캐롤까지 씹어먹던 분들이죠. 원더걸스의 Be My Baby가 제목이 영어인 추억 송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좋아했었는데 Be My Baby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예쁜 노래말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티스트 선배님입니다. 쿠키 번탐 아이유 선배님의 스트로베리 문이 제목이 영어인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스트로베리 문 흐르고 있습니다. 동표 씨 이번에 아이유 씨 콘서트 맞아요. 가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아니요.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냥 그 현장 들어가기 전에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공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막 야구도 하고 다 겹쳤잖아요. 엄청 많이 겹쳤는데 제가 딱
엄청 큰 경기장에 예. 선배님을 보러 딱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수많은 그 팬분들 예. 사이에서 예. 그때 진짜 너무 짜릿한 거예요. 꿈 같았어요. 아. 아직 착석도 전인데 네. 그때부터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아.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 그런 문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응원봉 하고 다 샀거든요. 와. 와. 왜냐면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뭐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뭐 전달을 하네 못하네 뭐 이런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또 어렵게 전달을 하고 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 꿈이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네요. 와. 꿈에. 어. 기억 계속 막 계속 듣거나 하는 노래도 있어요. 계속 아니, 다 무대가 기억나거나. 다 듣지 뭐. 제일 좋았던 순간. 제일 기억에 아. 남는 순간. 예. 진짜 솔직히 다 기억에 남는데. 그렇죠. 다 듣죠. 제일 울컥했던 건 오프닝 딱 네. 에잇의 무반주로 네. 어. 흐리는 오렌지 어. 하는데 진짜 눈물이 아. 너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오프닝이. 네. 근데 옆에 멤버 형이 있어가지고 네. 허벅지를 엄청 긁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네. 어, 오프닝부터 울컥했구나. 사실 저희 러브게임 작가님도 네. 보러 가셨는데 네. 밖에서 격한 공감을 진짜요? 네. 아이유 참좋다 외치셨어요? 그럼요. 외쳤죠. 와. 와. 이게 우리는 못 가서 공감이 맞아. 없어요. 저희도 못 가.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네. 오니까 맞아. 예. 네. 아니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록곡 이번에 What Are You Doing 작사에 그렇죠 네. 우리 시영 씨, 유빈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 네. 네, What Are You Doing 예, 살짝 이제 흘려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마음 잘 맞아서 금방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수정 막 많이 보고 그랬나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딱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예. 그걸로 토대로 이제 각자 예. 각자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회의 한 번을 딱 하고 그 다음 보내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분 서로 써온 거 서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딱 느낌이 왔어요? 사실 이제 서로 보여주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살짝 그런 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 막내는 어땠어요, 유빈 씨? 저도 이제 시영 형이 한번 보여달라 해서 한번 예. 보여줬는데 이제 되게 진짜 뭔가 좀 부끄럽긴 엄청 부끄럽고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뭔가 뿌듯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되게 내가 쓴 가사를 보여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보람이죠. 사실 네. 이름이 또 실리고 동표 씨도 이제 멤버들의 참여가 된 곡들을 부를 때는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애정을 실어서 부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 우리의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거는 우리 미래소년의 노래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 마음가짐이 다르죠. 네.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아이유 씨가 이제 뭐 배우도 하고 있고 MC도 하고 있고 지금 네. 뭐 싱어송라이터 뭐 다방면에 뭐 광고에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네. 세 분도 이제 나중에 어떤 한 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시영 씨는 연기? 네, 저는 연기가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연기. 혹시 어떤 역할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신기한 걸 해보고 싶어요. 사이코 연기를. 여기 시영 씨 어렵네. 어려워. 아, 왜요? 왜요? 왜냐면 보통은 학생 뭐 교복 입은 학생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이코패스로 가게 되면은 진짜 연기하기가 진짜 이거 난해한 세계인데. 일단 그럼, 목표는 높게 잡는 네.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캐릭터를 원하네요. 되게 딥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뭔가 근데 이 눈이 있어 있어. 뭔가 그 반전을 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 배우가 갖고 있어요. 있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약간 임시완 씨가 이번에 그 막 비행기 안에서 막 그 막 비상선언 막 난리 미친 짓 하잖아 거기서. 근데 약간 그런 눈빛이 약간 있어. 맞아요. 살짝 그런 눈빛 보여주실 수 있어요? 찐 광기. 네네. 하나 둘 셋. 아유 뭐야. 무섭다. 무서워. 그리고 방금 웃는 것까지. 진짜 무서워. 대사 없이도 이렇게 네. 눈빛으로만도 야 나중에 연기 진짜 착한 네. 착한 역할부터 합시다. 네. 착한 역할. 여러분 시영 씨 앞으로 예 감독님 좀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고 우리 네. 막내는 혹시 어떤 분야에? 저는 이제 정말 미디 이제 작곡을 배워서 네. 실력을 빨리 성장시켜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유빈 씨 작곡 곡을 네. 써보고 싶어요. 네. 콜라보 선배님들하고 콜라보. 네. 여기는 뭐 진짜 머릿속으로 많은 구상들을 하고 예.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자작곡으로 우리 막내 유빈 씨 네. 곡들이 올라오겠네요.
유빈 작곡가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 YJP라고 제가 잘 아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네. 곡 앞으로 좋은 곡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표 씨는 뭐 계속해서 진행 MC 뭐 이런 거 하실 거죠? 네, 그런 것도 너무 하고 싶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예. 진정성이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왜요, 왜? 저는 연기랑 예. 곡 작업이랑 예. 예능을 네, 놓고 싶진 않아요. 올라온다. 그래서 올해 이 직업을 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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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꿈이 커야죠. 근데 아이유 씨도 다 그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앞으로 또 기회가 많으니까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 제목이 영화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중독적인 후크송으로 큰 사랑받은 노래죠. 슈퍼스타 슈퍼주니어의 메스터 심플이 제목이 영어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 빌보드 차트에서 노는 두 뮤지션이 만났습니다. 싸이 선배님과 방탄소년단 슈가 선배님의 만남에 시너지 대폭발! 싸이 선배님의 대대시 제목이 영어인 최근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자, 싸이 대대 끝곡으로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시영씨 어땠어요? 오늘 저 솔직히 좀 긴장 많이 했거든요. 이제 대선배님들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근데 진짜 예. 저희 정보도 많이 알고 계셔서 네.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아, 우리 막내 이민씨 어땠어요? 정말 이제 또 두 선배님들이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되게 긴장도 많이 했지만 되게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고요. 정말 시영 형이 말했듯이 정말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꼭 오고 싶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네. 앞으로 좋은 곡 많이 써주세요, 유빈 씨. 네. 동표 씨,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선배님 만날 때마다 너무 막 라디오 왔을 때도 그렇고, 저희 지나가다가도 몇 번 뵀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막 먼저 다가와주시고 인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제필이 형이랑 매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도요. 네. 고마워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남은 방송 엔딩 요정 잘 해주시고 네. 카메라 보시고 예 나우 따랑해요라고 귀엽게 아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카메라 보시고 둘 셋 나우 따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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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